우린 더 좋네요. 우리는 지금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기 때문에 합덕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순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마산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그 집 근처로 기찻길이 지나갔습니다. 기찻길이 있는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살 때 그 친구들하고 기찻길에서 놀다가 사고로 인해서 두 팔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자라면서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림에 대하여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본 담임선생님의 도움과 용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이 없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그의 그림 실력과 재능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때 홍익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전국 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에서 9,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동양화 사군자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마산 제1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당국대학교 동양화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1990년 2월 졸업할 때는 평균 4년 공부한 평균 성적이 90점이 넘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자기 과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팔이 없은 가운데 공부를 한 그리고 그림을 그린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졸업식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팔 대신 예술의 날개를 달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려 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손이 없어 발가락으로 연필을 잡고 글을 썼고 두 손이 없어 발가락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었고 두 손이 없어 발가락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없이 겪었지만 꼭 하겠다고 하는 그의 피나는 노력과 강한 신앙의 의지로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힘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말하고 힘이 세다라는 말하고 강하다 하는 말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셀 필요는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오순이 이 여자 청년은 힘이 센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 이렇게 스스로를 천시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은 성공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것이 성공이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든가 능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아니면 배운 것, 가진 것이 없어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뜻이 성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어떻게 성공을 이해합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내 주위가 더 밝아지고 좋아졌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밖의 화려한 것으로부터 성공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를 천시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문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영실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일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조일우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구석 밝히기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밝히는 그런 운동을 모든 사람들이 해간다면 이 사회는 훨씬 좋은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일우 운동을 전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공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밝아지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밝아지고, 나 때문에 내 주위 사회가 밝아졌다면 나는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밖의 크고 화려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려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각 사람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가치를 잘 깨닫고 감당해 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계획을 이루는 것,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셀프 이스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이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존감, 자존감이라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말인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존감이 무엇이냐? 자존감은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르쳐서 우리는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셀프 이스팀, 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나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 이 셀프 이스팀하고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셀프 이스팀,
자존감하고 교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합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자기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주위를 밝힐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은 바울의 자존감이죠. 바울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몸은 나의 삶은 질그릇과 같지만 내가 귀한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귀한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귀하다고 하는 이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귀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남처럼 화려한 건 없다 할지라도 남처럼 많이 배우고 남처럼 많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귀하다고 하는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야만 우리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뭐 남만큼 아는 것도 없고요. 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겁니다. 제가 자주 이런 그 말씀을 드릴 때 드는 예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면 이렇게 가지고도 못 다닙니다. 그렇죠? 이 시계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제가 이 시계를 어떻게 가져다닙니까? 귀해서. 그런데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속에 가도 내가 있습니까? 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높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의 그 훌륭한 삶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기 책임, 자기 사명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야. 바울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생각 하나뿐이었죠. 만약에 바울이 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내 후세 사람들에게 정말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고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고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였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 발자취를 내가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을까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뭔가 하나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데, 내 후세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발자취를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계수여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택하여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함. 그 감사함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는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열심히 생명을 걸고 그 사명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성공에 대한 야심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어떻게 그 바울의 삶과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곧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내야 합니다. 자기 책임, 자기 사명을 깨달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세상 사람들과는 별 다른 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 부분이고, 성공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성공에 대한 그 야심을 가지고 그가 충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방인의 영광스러운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 하나 가지고 그는 정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온통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생각뿐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것, 바울이 온통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자나깨나 복음, 자나깨나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충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붙들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산 것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충성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구별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나타내는 몇 가지 고백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힘쓴다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 번째 고백을 들어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하는 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해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쓸어넣어 심판하실 경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계절이 바뀌고 곡식과 나무들이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신비스러운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본의를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장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삶이 편리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게 하나님의 자리도 넓어져 가야 되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연 환경을 볼 때도 그저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돌 하나,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태양의 그 모습, 밤하늘에 뿌려져 있는 별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야 멋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 그냥 멋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마디라도 고백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우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코카콜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코카콜라의 사장은 밤에 잠잘 때마다 사람의 몸속에 코카콜라로 채우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의 영리와 돈 버는 의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속에 불가능하지요 코카콜라로 채우는 그런 꿈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채우지 못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도 사람의 몸속에 불가능한 생각까지도 그리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지 않느냐. 쌀자루를 찌르면 쌀이 나오죠. 그렇죠? 물자루를 찌르면 물이 나옵니다. 밀가루 자루로 찌르면 밀가루구나.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오고요.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찌르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짜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교회 한번 예배드리고 가고
그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면 미국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국엔 거의 100%가 물어보면 안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을 찌르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목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행복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가깝게 사귀던 두 여자가 대학을 졸업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는 자기 환경을 따라 결혼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과 결혼해서 서울에 그대로 남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중에 선교사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사명을 따라 아프리카를 향해 떠났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길을 찾아 떠난 지 얼마 후에 자기 결정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환경을 따라 부자 청년과 결혼해서 서울에 눌러앉아 살았던 그 여자의 반응은 당장이라도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자기 사명을 기도 중에 찾아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났던 그 여자가 얼마 후에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아프리카의 환경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무서운 환경이지만, 이곳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저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꼭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경우는 행복, 기쁨, 이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 자기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자꾸 속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이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지고 환경이 풍요로워지고 하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두는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사명, 자기 가치,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이,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역시 감사해요. 입술의 감사는 쉽지만 마음의 감사는 어렵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쉽지만 감사의 삶은 어려워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데 왜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그 삶이 안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삶이 안 바뀝니까?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은 여러분 의료비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가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외국인에게도 다 의료 혜택을 무료로 다 해줍니다. 한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 데리고 갔는데요. 이 아이 뇌수술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할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영국에서 그 뇌수술을 했는데 그 뇌수술을 하고서는 뭐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퇴원하죠. 수술도 잘 됐어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퇴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것인데 그것도 영국에서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아침에 병원에 가서 뭐 청소하고 뭐 그 복도에 떨어진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거 주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 모습도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은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많은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이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이 없어서 못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의 삶을 떨어져도 감사의 눈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가 감사의 눈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눈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감사의 눈이 없기 때문. 어려울 때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훈련이고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장 삶을 즐길 줄 아는 민족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생은 잔치집과 같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자꾸 그걸 깨뜨려요. 속입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자꾸 그걸 속입니다. 그렇죠? 불평하게 하고요. 싸우게 하고요. 시기하게. 우리가 알면서도 거기서 속아 넘어간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장래의 소망이라. 하나님이 이걸 주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바로 이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그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기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짧은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몇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잠자는 거 이것저것 다 빼면 실제로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언제 짜증내고 언제 화내고 언제 불평하고 그러고 살아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려든 내가 죽어야 하듯이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죽어야 하듯이 우리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면 오늘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요?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입장을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은 밖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과 자기 가치와 자기 살아가는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한 나의 삶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주위가 내 교회가 좀 더 밝아지고 좋아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서 성공의 열매가 맺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 거기에 성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물자루를 찌르면 물이 나오고 쌀자루를 찌르면 쌀이 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찌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항상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직접 주장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을 그대로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참 행복은 자기 사명과 자기 삶의 목적과 자기 가치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행복이 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이 오순이라고 하는 청년과 같이 두 팔이 없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속에서 자기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이미지 삶 속이지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